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25번째 시간이고요. 자,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 I didn't know. 나는 몰랐어 라는 표현이네요. I didn't know. 오리발 패턴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겠네요. 자, 원래 나는 안다고 하면요, 얘를 싹 빼버리고 I know 하시면 되죠. 자, 그런데 난 모른다 하면 I don't know. 난 몰랐었어 과거에는. 자,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? 함의라고 하나요? 자, I didn't know 하면요, 지금은 뭐예요? 지금은 안다. 아, 그때 내가 몰랐었지 뭐야 라고 후회를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자, 그런데 이 뒤에는 I didn't know 하고 그대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걸 몰랐어 라고 명확하게 적시해 줄 수도 있죠. I didn't know that 이렇게 해도 되고요. I didn't know 해도 되는 자유로운 표현이다. 자, 그런데 이 패턴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배워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. 난 몰랐는데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내용이 나와버려요. 내용. 예를 들자면 이것은 거짓말이다. It was a secret. 자, 붙여볼게요. I didn't know. It was a secret. 여러분, it was a secret. 이렇게 하면요, 이건 그냥 세토막의 문장이 돼버리죠. 완벽한 문장이에요. It was a secret. 이것을 이 안에 넣어서 I didn't know it was a secret 하면요, 아, 난 이게 비밀인지 몰라고 다 말해버렸지 뭐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I didn't know 이후에는요, 어떤 내용이든지 그 내용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넣어서 아, 그 내용을 몰랐다, 그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